안녕하세요, 벨라라입니다. 오늘은 인테리어용이나 선물용으로 정말 좋은 백드롭 페인팅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 볼게요. 자, 먼저 캔버스와 물감 그리고 미디엄 나이프를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물티슈도 있으시면 두 장, 세 장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일단 나이프로 미디엄을 세 덩이 정도 이렇게 종이 팔레트 위에 펴주세요. 그리고 분홍색부터 골고루 섞어주시면 됩니다. 이 골고루 섞은 색을 왼쪽의 캔버스 위에 아주 얇고 고르게 펴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프 위와 아랫면에 모두 물감이 묻어있기 때문에 뒤집어가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. 이때 포인트는 최대한 얇게 펴발라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노란색을 조금 더 섞어서 두 번째 레이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 아직까지는 초벌이기 때문에 조금 얇은 느낌으로 펴발라 주시면 되겠어요. 이때 테두리 부분은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색이 안 칠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캔버스에 흰 천이 없도록 꼼꼼하게 메꿔주겠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나이프 한번 닦아주시고요. 같은 색을 한 번 더 섞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빈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진행을 해줬어요. 이렇게 베이스를 꼼꼼하게 해주지 않으시면 나중에 구멍이 뻥뻥 뚫려서 캔버스의 빈 부분이 다 보이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세요. 이제 팔레트 윗부분에 파란색을 조금 섞어서 약간 민트색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색깔 만들어 줄게요. 이때 전체적으로 나는 파스텔 톤으로 완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란색을 너무 많이 섞지 않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. 분홍색을 다시 만들어서 노란색 살짝 섞으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레이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중간에 노란색을 조금씩 가감하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더 다양한 색감으로 완성을 하실 수 있어요. 중간중간 나이프 닦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미디엄을 조금 더 덜어내서 파란색을 섞어볼게요. 아직까지는 골고루 이렇게 섞어주시고요. 노란색 비율보다는 파란색의 비율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더 푸른빛이 도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나이프로 만드는 스트로크를 조금 길게 빼고 싶으시면 처음에 물감을 푸실 때 많이 퍼주시면 돼요. 자, 이제 노란색의 미디엄을 섞어서 그 다음 레이어 쌓아볼게요. 정답은 없어요.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나이프로 텍스처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분홍색 섞어서 약간 삶은 느낌이 돌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.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이프로 이렇게 슥슥슥슥 움직여서 더욱더 회화적인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주고요. 제가 직접 제작한 반짝이 미디엄이에요. 굉장히 여러가지 한 4-5가지 정도의 반짝이를 섞었는데 이번에 패키지를 만들면서 이 그림에 맞도록 제작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진짜 선물을 하셔도 좋고 인테리어용으로도 너무 예쁘더라고요. 저도 진짜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튜토리얼은 별나라 그림 상점에서 패키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.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고요.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.